예, 있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연습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오늘 기타 레슨을 받고 왔거든요. 요즘 기타 레슨을 계속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치고 싶어요. 원래 제가 스트로크 하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스트로크를 배우다가 이제 선생님이 또 다른 거 뭐 너가 하고 싶은 거 있냐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저스틴 비버와 토리 켈리의 네임을 잘 쳐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오늘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기타를 메고 레슨 받으러까지 가는데 한 40분?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막 장갑 끼는 거 막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메고 이렇게 가는데 손이 얼 것 같은 거예요. 뭐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지만은 어제 눈이 와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다 얼어있는데 손을 이렇게 안에 놓고 다니면은 저는 진짜 백방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걸어다니느라 굉장히 몸도 얼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비니는 아까 들어와서 옷은 다 갈아입었는데 비니는 뭔지 아시죠? 오래 있으면 여기 다 그리고 들어와서 사발면 하나 먹었습니다. 원래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컵라면에 사발면은 좀 좋아해요. 김치 사발면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육개장도 맛있더라고요. 그치만 김치를 먹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기타 연습을 할 거예요. 예, 있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당연히 어렵지. 왜냐? 처음 했으니까. 세영아, 기죽지 마. 일단 저스틴 비버의 네임이라는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이미 좋지 않아요? 이게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기타 진짜 잘 치고 노래도 진짜 잘 불러가지고 제가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면서 불러보고 싶어요. 일단 이 노래가 카포를 두 개를 끼우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가르쳐주셨어요. 카포는 이렇게 줄에 먼저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닿게 해서 뒤에 딱 이렇게 아시겠죠? 카포 팁. 제가 원래 습관이 그냥 이렇게 그냥 줄을 그냥 이렇게 뜯는? 이렇게 뜯는? 그냥 이렇게 뜯었는데 이게 아니라 약간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인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는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이렇게 하라고. 이게 아니라 좀 더 힘있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한 거니까 잘 못할 거예요. 일단은 동다동 띵도도동 아니 아 이거 소원이 진짜 어렵네. 제 손가락이 좀 긴 편이라가지고 좀 치는데 손가락이 많이 꼬여요. 그리고 선생님도 손가락이 좀 긴 편이라 저의 기타 치는 폼이나 이런 게 다 신기하다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될 때까지 연습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겠어.
와우. 노래랑 하기 진짜 힘들겠는데? 예, 있음. 일단은 손을 계속 익히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연주를 조만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